갈분사면 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입니다. 전통 식품명은 갈분사면 화채 만드는 법, 갈분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갈분과 녹말로 사면을 만든다. 창면이나 수면과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가공기술, 갈분은 직불입니다. 그래서 직가루와 녹두가루를 섞어 찬물에 잘 푼다. 이 표주박을 송곳으로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 뜨거운 물 위에 표주박을 놓고 풀어놓은 갈분 반죽을 표주박에 붓는다. 3. 표주박 구멍마다 갈분 반죽이 흘러서 뜨거운 물 속으로 가느다란 실처럼 들어가면서 면이 익는다. 4. 곧바로 꺼내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건진다. 이때 면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만들려면 표주박을 높이 들고 면을 뽑는다. 5. 오미자를 우려내어 꿀을 타서 화채 국물을 만든다. 6. 오미자 국물에 건져낸 갈분 국수를 넣고 잿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면 국수랑 같죠? 네. 표주박이 필요합니다. 귤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한국 요리, 조선 요리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49페이지 나와 있고요. 귤 화채 원문입니다. 귤을 까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귤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설탕이나 꿀 또는 설탕 꿀에 재었다가 물을 붓는다. 설탕을 잘 녹이면 귤 알이 떠오른다. 여기에 석류 알이나 잣을 몇 개를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귤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설탕이나 꿀 또는 설탕꿀에 재었다가 물을 붓는다. 설탕을 잘 녹이면 귤 알이 떠오른다. 2. 1에 석류 알이나 잣몇 개를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라치 조선 요리법. 조차호 저자고요. 1943년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름 밀감 화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 밀감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터지지 않게 살살 뜯어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았다가 물을 알맞게 타는데 딸기 물이 있으면 조금 넣어 비만 내고 잣을 띄운다. 귤 화채는 알이 터지거나 미도록 가라앉으면 안 된다. 얼음을 잘게 깨뜨려 조금만 넣는다. 오미자 국물이 타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여름 밀감을 까서 속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터지지 않게 살살 뜯어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는다. 2.
물을 알맞게 타는데 딸기 물이 있으면 조금 넣어 빛만 내고 잣을 띄운다. 3. 귤 화채는 알이 터지거나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 4. 얼음을 잘게 깨뜨려 조금만 넣는다. 오미적 국물에 타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귤 화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6페이지고요. 귤 화채 사시사철 사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 5인분 기준 귤 여름 귤 큰 것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5인분 여름 귤 큰 것 한 개 설탕 적당량 물 5홉 잣 2큰술 그래서 여기는 만드는 법인데요. 1. 귤은 까서 속 알맹이를 다 잘게 떼어낸 다음 설탕을 넣어 화채 그릇에 담고 2. 꿀물이나 오미전물이나 혹은 딸기즙으로 빛과 맛을 적당히 만들어 화채 그릇에 붓고 잣을 띄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귤은 까서 속 알맹이를 다 잘게 떼어낸 다음 설탕을 넣고 화채 그릇에 담는다. 2. 꿀물이나 오미전물이나 혹은 딸기즙으로 빛과 맛을 적당히 만들어서 화채 그릇에 붓고 잣을 띄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견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두견 진달래꽃 시죠? 진달래꽃을 따서 꼭지와 술을 떼내어 버리고 깨끗이 씻고 녹말을 묻죠. 장미 화채와 같이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진달래꽃의 꼭지와 술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 녹말가루를 묻힌다. 2.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적 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기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요리법, 이조공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여기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총 5가지 문헌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딸기 화채,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19페이지 기록되어 있고 딸기 화채 여기서는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 원문이고요. 원문 그리고 여기 뭐 구연살 좀 가음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200ml 물 1L 소금 약간 잣 약간 만드는 법입니다. 설탕이나 꿀 200g 딸기를 씻어 동글동글하고 얇게 썰어 물에 오미자즙 탄 것에 넣고 잣을 띄운다. 딸기가 덜 익었을 때는 딸기를 헝겊에 싸서 짜 물에 타고 신맛이 좋으면 구연산을 조금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를 씻어 동글동글하고 얇게 썬다. 2. 물에 오미자즙을 즙 탄 것에 넣고 잣을 띄운다. 딸기가 덜 익었을 때는 딸기를 헝겊에 싸서 짜 물에 타고 신맛이 적으면 구연산을 조금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서 1966년 249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딸기를 저며 썰어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꿀에 재워서 오미자즙을 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딸기를 저며 썰어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꿀에 재워서 오미자즙을 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0페이지에 있고요. 딸기화채로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설탕, 잣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잘 익은 딸기를 꼭지를 따고 소금물에 씻어서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하고 설탕에다 달게 재웠다가 손가락으로 반씩 되게 갈라 설탕물을 만들어 같이 혼합하여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를 꼭지를 따고 소금물에 찢어서 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한다. 2. 설탕에다 달게 재웠다가 반씩 되게 자른다. 3. 설탕물을 타서 같이 혼합을 하여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해성 이해경 1957년이고요. 19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재료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딸기 10돈, 꿀 또는 설탕 크림물 2컵, 배 1개, 잣 조금, 물 10컵 되겠고요. 조리법. 딸기는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납작납작 썰어서 얇게 구형 또는 채로 썬 배와 같이 설탕을 쳐서 재워놓고 꿀물 또는 설탕 크림물을 차게 식혀서 하체 그릇에 담고 딸기 잰 것과 잣을 띄워서 낸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딸기는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납작납작 썬다. 2. 배는 얇게 구형 또는 채로 썬다. 3. 1과 2를 설탕에 지어넣는다. 4. 꿀물 또는 설탕 크림물을 차게 식혀서 화채 그릇에 담고 3과 함께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5페이지, 딸기화채 여름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여기서는 7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7인분, 딸기 한 사발, 우유 2홉, 설탕 2분의 1홉. 조리법입니다. 딸기를 꼭지를 떼고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놓아 물기를 빼고 2. 화채 그릇에 보기 좋게 각각 담고 우유를 붓고 설탕을 얹어서 접시에 담아 놓고 작은 사시를 놓아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딸기를 꼭지를 떼고 물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놓아 물기를 빼놓는다. 2. 화채 그릇에 담아 우유를 붓고 설탕을 얹어서 접시에 담아놓고 작은 사시를 놓아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있는 기록입니다. 방신영 1954년 265페이지 앞부분은 딸기화채 1, 밑에 부분 딸기화채 2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위에서는 7인분인데, 여기서는 10인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10인분 기준에 대한 재료 양과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1. 소금물을 넉넉히 담아놓고 딸기를 두세 번 흔들어 헹구어 씻은 후에 곡식을 따서 다시 한번 더 깨끗이 냉수에 헹구어 설탕을 뿌려 넣는다. 2. 설탕물을 끓여 식혀서 꿀을 섞어 넣는다. 3. 딸기를 칼로 4등분으로 쪼개어 화채 그릇에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필요하고요. 떡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방법, 방신영, 1954년 간행됐고요.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떡 화채, 원소병, 여름철 되어 있고요. 5인분 기준 원문입니다. 재료 5인분,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5인분 기준, 1번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가루를 곱게 해서 익반죽을 해놓는다. 2. 귤병, 청매, 대추를 곱게 다져서 계피가루와 꿀을 섞어 넣는다. 3. 반죽을 내서 작은 은행알만큼씩 떼어서 만들어 놓은 소를 넣고 잣을 두 개씩 넣은 후에 동글려 녹말을 묻힌다. 4. 끓는 설탕물에 삶아 익어서 물 위에 동동 뜨면 건져 냉수에 한번 헹구어 건져서 차게 식힌다. 5. 화채 그릇에 알맞게 담고 국물이나 오미적 국물이나 딸기즙으로 만든 화채물을 붓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숫가루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 저자 미성이고요. 1970년 24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재료입니다. 원문이고요. 재료 찹쌀 1kg 만드는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깨끗이 씻은 찹쌀을 하루 동안 물에 불린다. 2. 이리 불린 찹쌀을 광주리에 건져 물기를 없앤 후 시루에 쪄서 밥알이 맞붙지 않게 하고 볕에 말린다. 3. 이를 타지 않게 주걱으로 저어가며 볶아서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었으면 얘를 네, 미숫가루죠. 여기까지가 미숫가루고 얘를 화채처럼 결국은 오미자물이나 뭐 딸기즙이나 아니면 그런 물에 타서 먹으면 미숫가루 화채가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조리기기는 광조리, 시루, 주걱 등이 되겠습니다. 밤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8페이지 밤 대추 화채, 밤 대추 화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법에서 밤 대추 오미자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에서 만드는 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 다음 빛이 붉게 우러나고 시큼한 맛이 나면 천에 걸러준다. 2. 밤은 속껍질까지 벗겨 채치고 대추는 깨끗이 씻어 실을 빼고 가늘게 채쳐서 사탕가루를 뿌려준다. 3. 오미자 물에 사탕가루 또는 꿀을 넣고
밤, 대추, 잣을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필요합니다. 배의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요리,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우리음식, 한국요리, 조선요리제법 두 군데 기록이 있고, 시의전서, 사계의 조선요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 총 9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요리 저자미상이고요. 1970년 247페이지에 배화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법, 또 팁도 있는데요. 딸기, 복숭아, 앵두, 버찌, 귤 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좋다. 귤로 만들 때는 오미자를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또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팁까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배의 껍질을 벗기고 2mm 두께, 1.5cm 너비, 길이로 깍두기썰 모양으로 썬다. 2. 1에 사탕가루를 조금 뿌린다. 3.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빛이 붉게 우러나고 시큼한 맛이 나거든 천에 걸러준다. 4. 오미자 물에 사탕가루나 꿀을 풀어서 유리사발에 담고 1위 배를 띄우고 잣을 넣어서 먹는다. 그래서 팁으로는 딸기, 복숭아, 앵두, 버찌, 귤 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좋다. 귤로 만들 때는 오미자는 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귤은 또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이고 또 오미자 또 붉은색이어서 또 색깔이 또 겹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6페이지 나와 있고요. 배화채 이화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화채 또는 차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했고요. 차가 화채가 될 수 있고 화채가 또 차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좋은 배를 얇게 썰어 골뱃짝만큼씩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화채를 만들지 모르는 집은 흑설탕으로도 만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흑설탕을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조리법 1을 배를 얇게 썰어 그릇에 담고 오미자 국과 꿀을 부어둔다. 먹을 때 다른 그릇에 꿀물을 만들고 오미자 국을 조금 넣고 배를 건져 넣은 후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고요. 배화채 리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오미자집에 배를 얇게 썰어 실백과 같이 띄운다. 되어 있고, 번역문입니다. 오미자집에 배를 얇게 썰어 잣과 같이 띄운다. 정말 심플합니다. 조리법 1. 배를 얇게 썬다. 2. 오미자집에 잣과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요리 윤서석 1966년 248페이지 원문입니다.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며서 띄운다. 번역문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며 띄운다. 조리법 결국 오미자즙에 배를 얇게 저며 띄운다. 너무 간단해서 원문 번역문 조리법 같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58페이지 배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좋은 배를 얇게 썰어 골재. 잠깐만요. 골재짝만큼씩 만들어 그릇에 담고 오미자국과 꿀물을 부어 넣는다. 기본 오미자는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베이스로 형태로. 2. 먹을 때 다른 그릇에 꿀물을 만들고 오미자국을 조금 치고 배를 건져 넣은 후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네.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342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 또 만드는 방법고요. 네. 6인분 기준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깨끗이 씻어 더운 물에 담아서 오래 놓아두어 맛과 빛이 우러나도록 한다. 2. 고운 헝겊에 받쳐놓고 배를 두 쪽으로 잘라 껍질 벗기고 네 쪽씩 모두 여덟 쪽으로 자른다. 3. 속을 베어내고 골패 장만하게 썰고 설탕을 뿌려준다. 4. 오미자 우린 물에 넣고 설탕도 넣고 잣을 띄워서 각각 담아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배화체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배를 골라 깨끗이 껍질을 벗기고 골패 모양으로 썰때 얇게 착착 썬다. 오미자국이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배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골패 모양으로 얇게 썬다. 2. 오미자국이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사계의 조선 요리 김유복 1946년 32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 만드는 방법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7인분 기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운 물에 오래 담가 두어 맛과 빛깔이 우러나게 한 다음 고운 헝겊으로 받쳐 넣는다. 2. 배를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속을 빼내고 모두 8조각으로 내어 가로로 얇게 썰어서 설탕을 뿌려준다. 3. 오미자 우린 물에 설탕을 타고 배에 데운 것을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앵두와 귤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265페이지고요. 사철, 사시사철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3인분 이렇게 하고 또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 2, 3일 동안 우려서 체에 걸러낸 다음 설탕을 치고 한 소끔 끓여서 식힌 후 꿀을 탄다. 2. 배의 껍질을 벗기고 육등분을 해서 속을 베어냈는데 단단한 부분을 다 베어낸다. 3. 이를 다시 가로로 얇게 착착 썰어서 설탕을 쳐 넣는다. 4. 상에 놓을 때에 화채 그릇에 배를 담고 오미자 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여기에 석류알을 몇 개씩 띄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복분자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서,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방법, 조선요리법,
되어 있는데요. 조선요리법에는 복분자를 복근자화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기록이고요. 시의전서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말 복분자화체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복분자는 멍석딸기라고도 한다. 복분자를 깨끗이 골라 씻어 꿀을 재우고 꿀물을 진하게 타 넣고 잣을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분자를 깨끗이 씻는다. 2. 이를 꿀에 재우고 꿀물을 진하게 타 넣고 잣을 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64페이지 멍석딸기 복분자화체 늦은 봄 초여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인분 기준의 원문 내용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5인분 멍석딸기 한 옻, 설탕 한 종지, 꿀 2큰술, 물 5곱, 잣 2분의 1큰술. 만드는 방법은 멍석딸기를 복분자죠. 복분자를 물에 씻어 설탕을 뿌려넣고 2. 설탕물을 맛보아 달기에서 끓여 다시 차게 식혀서 꿀을 섞어넣고 3. 화채 그릇에 딸기를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비고 또는 꿀물을 붓지 말고 멍석 딸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넉넉히 뿌리고 우유를 부어서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멍석딸기를 물에 씻어 설탕을 뿌려넣는다. 2. 설탕물을 맛보아 달기에서 끓여 다시 차게 식혀서 꿀을 섞어넣는다. 3. 화채 그릇에 딸기를 담고 꿀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꿀물을 붓지 말고 멍석딸기 복분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넉넉히 뿌리고 우유를 부어서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복근자 화채 조자호 1943년 103페이지 복근자 화채 원문입니다. 재료 멍석딸기 복분자 실백 설탕이나 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멍석딸기를 부서 씻지 않게 씻는다. 2.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 기록이 있고요.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 우리 음식, 조선 요리제법 두 군데 있고요. 시의전서, 또 조선 요리법, 4개의 조선 요리, 2조 궁정 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좀 9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 저자는 이용기고, 1936년 23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 도화라고 하죠. 그래서 도화차 아니면 복사화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복숭아를 쳐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먹을 때 찬물을 넣고 얼음과 잣을 띄운다. 화채에는 모두 우미자국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꿀물이나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를 점여서 꿀에 재워둔다. 2. 찬물을 넣고 얼음과 잣을 띄워넣는 먹는다. 우미자국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 복숭아 화채 도실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1개 물 1리터 소금 약간 잔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오미자 즙에 복숭아 껍질을 벗겨 얇게 점인 것을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 조리법 1.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겨서 얇게 점인다. 2. 오미자 즙에 복숭아를 넣고 잣을 띄운다. 만들기 정말 쉽죠? 조선 요리 제법 방신영 1921년 58페이지 복숭아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복숭아를 아주 얇게 골패 짝만큼씩 썰어서 꿀물에 재워둡니다. 2. 먹을 때에 꿀물에 넣고 잣을 뿌린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41페이지 복숭아 화채 이렇게 재료와 만드는 방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한 개, 물세 포식기, 꿀두 숟가락, 잣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1. 붉고 단단한 복숭아 껍질을 벗겨서 두 쪽으로 잘라서 실을 뺀다. 2. 다시 세 쪽으로 썰어서 모두 여섯 쪽을 내서 플립같이 얇게 저며 꿀물에 담아둡니다. 3. 먹을 때 꿀물을 타고 이것을 나누어 넣고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복숭아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6월이 좋은 복숭아를 껍질을 벗겨 골패 쪽으로 쪽처럼 얇게 착착 썰고 꿀에 재운 다음 꿀물을 진하게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의 껍질을 벗겨 골패 쪽처럼 얇게 썰고 꿀에 재운다. 2. 꿀물을 진하게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2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단단한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숱하게 저면서 설탕에 달게 어슷하게 저민다는 것보다 어슷하게 썰어서 설탕에 이제 달게 재워 넣는다. 2. 물을 알맞게 붓고 얼음을 잘게 깨뜨려서 넣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사계의 조선 요리 김유복 1946년 31페이지 복숭아 화채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2개, 물 적당량, 꿀 3숟가락, 잣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붉고 잘 익은 복숭아를 껍질을 벗기고 두 쪽을 내어 실을 뺀 다음 다시 세 쪽씩을 내어 모두 여섯 쪽이 되도록 썬다. 2. 풀잎같이 얇게 저면서 꿀물에 담가 두었다가 먹을 때에 꿀물을 타고 복숭아 잰 것을 넣고 잣을 띄워서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조공정 요리동구 한이순 황혜성 이해경 저자고요. 1957년 198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 조리법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한 개, 꿀 또는 설탕 끓인 물두 컵, 잣 조금, 배한 개, 물 10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는 껍질을 벗기고 실을 빼서 네 쪽으로 쪼개어 얇게 썬다.
2. 배는 동그랗게 또는 채로 썬다. 3. 1과 2를 꿀 또는 설탕에 재워둔다. 4. 미리 끓여서 차게 해둔 설탕물을 타서 잣을 띄워서 낸다. 이건 오미자가 없네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식령 1954년 264페이지 여름철이고요.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 팁이 있습니다. 재료 3인분이고요. 복숭아 1개, 꿀 2큰술, 물 3옵, 잣 2분의 1 작은술. 만드는 방법 있고 팁이 있습니다. 비고. 꿀로만 만드는 것보다 설탕물을 끓여서 식혀서 꿀을 조금 타서 만들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1. 복숭아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두 쪽으로 쪼개어 실을 빼고 다시 두 2등분으로 쪼갠다. 2. 일과 같이 네 쪽으로 썬 것을 다 가루로 놓고 종이처럼 얇게 착착 썰어서 꿀에 재워둔다. 3. 상에 놓을 때 꿀물을 타고 복숭아를 약간 넣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팁으로는 꿀로만 만드는 것보다 설탕물을 끓여서 식혀 꿀을 조금 타서 만들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48페이지에 있고요. 원문입니다. 오미자즙 혹은 과실즙에 사과를 얇게 점여서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즙 혹은 과실즙에 사과를 얇게 점여 띄운다. 너무 쉽네요. 만드는 방법이요. 수박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의 기록이 있고요. 조선요리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2페이지 수박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잘 익은 수박을 갈라 빨간 속만 떼어서 칼 대지 말고 숟가락으로 작게 점여서 실을 모두 빼고 설탕에 달게 재운다. 물이 너무 적을 듯 싶으면 다른 물을 조금만 넣고 얼음을 잘 깨뜨려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잘 익은 수박을 갈라 빨간 속만 떼어서 칼 대지 말고 숟가락으로 잘게 접니다. 2. 실을 모두 빼고 설탕에 달게 재운다. 3. 물이 너무 적으면 다른 물을 조금만 넣고 얼음을 잘게 깨뜨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65페이지 여름철 수박화채에 있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쭉 4단계까지 있고 비고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문에서 번역문과 조리법 보면은 비고 부분이 빠져서 요 조리법 번역문의 비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박 속을 씨 없이 얌전하게 썰는데 한 입에 넣을 만큼 자그마하게 썰어서 화채 그릇에 얌전히 모든 수식어가 많네요. 화채 그릇에 얌전히 담고 설탕을 뿌려서 넣는다. 2. 또 다른 법은 수박을 먼저 물에 잘 씻어 꼭지 쪽으로 보시기 크기만큼 도려내고 그리고 그리로 숟가락을 넣어 속을 잘게 떼어놓고 실을 파낸 후에 설탕이나 꿀을 알맞게 넣고 섞어서
떼어놓은 꼭지로 덮어서 얼음에 재워놓았다가 3. 손님 앞에 수박을 그대로 갖다 놓고 공기와 숟가락을 놓아 거기서 자유롭게 직접 떠서 먹게 하는 것도 좋다. 4. 또한 한 가지 다른 법은 수박 거죽을 깨끗하게 씻어서 6등분으로 쪼개고 다시 가로로 2cm 두께만큼씩 껍질째 썰어서 접시에 얌전히 담고 설탕을 따로 담아서 놓기도 한다. 비고 수박은 꿀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소금을 찍어 먹어도 맛이 좋고 소화에도 설탕보다 매우 좋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소금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1. 수박 속에 씨 없이 한 입에 넣을 만큼 잘게 썬다. 2.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을 뿌린다. 가장 심플한 관계 방법이고요. 방법 2. 수박을 물에 잘 씻어 꼭지 쪽으로 보시기 크기만큼 도려내고 그 도려낸 쪽으로 숟가락을 넣어 속을 잘게 떼어 넣고 씨를 파낸다. 2. 설탕이나 꿀을 알맞게 넣고 섞어서 떼어내 놓은 꼭지로 덮어서 얼음에 재워둔다. 그래서 손이 왔을 때 이렇게 직접 퍼서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3. 1. 수박 거죽을 깨끗하게 씻어서 6등분으로 쪼개고 다시 가로로 2cm 두께만큼씩 껍질째 썬다. 2. 이를 접시에 담고 설탕은 따로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공기가 필요합니다. 순채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과 시의전서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에 있고요. 순채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순채 세 숟가락, 오미자즙 1리터, 잣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순채를 냉수에 한번 씻고 오미자즙에 잣과 같이 띄운다. 빛깔이 배합이 좋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순채를 냉수에 한번 씻는다. 2. 오미자즙에 잣과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전서에 나와 있는 순채의 화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순채로 화채 만드는 하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꼭지를 따서 씻고 녹말을 묻혀 장미 화채처럼 한다. 순채가 나는 곳은 여주 구영농 못, 제천 의림지 못, 황간 읍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순채의 꼭지를 따서 씻고 녹말가루를 묻힌다. 2.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도화채, 다른 말로 앵도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시의전서, 조선무쌍 신시요리제법, 우리음식, 한국요리,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법, 이조공정요리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의 8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앵도화채, 저자 미상이고요. 시의전서는 1800년대 말 앵도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잎고 좋은 앵두를 골라 씨를 발라내고 꿀에 재운 다음 꿀물을 달게 타놓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앵두의 씨를 발라내고 꿀을 저운다. 2. 꿀물을 달게 타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두와치 두 번째 기록, 조선무상 신시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7페이지, 앵두선, 또 앵두화차. 그래서 화채와 차는 예전에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개념, 화채는 차다, 이런 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앵두를 씨 빼고 꿀에 절여 두었다가 먹을 때 꿀물을 만들고 앵두를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잣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앵두를 씨 빼고 꿀에 절여 넣는다. 절어둔다. 2. 꿀물에 앵두를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잣이 없어도 무방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18페이지 앵도화채, 앵도화채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앵도 200ml, 물 1L, 소금 약간, 잣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만드는 방법. 네, 여기 보면은 앵두를 잘 씻어 씨를 빼고 설탕에 재워 두었다가 물에 설탕을 타고 재워 두었던 앵두를 띄우면 색이나 신맛이 알맞다. 먹을 때 위에 잣을 띄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앵두를 잘 씻어 씨를 빼고 설탕에 재워 둔다. 2. 물에 설탕을 타고 재웠던 앵두를 띄운다. 3. 먹을 때 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49페이지고요. 3인분 기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번역문 재료 3인분 앵두 1컵 설탕, 설탕꿀을 사용해도 좋다. 10티스푼 오미자즙 혹은 맹물 열량 400칼로리 단백질 1.8g 앵두를 씨를 빼서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부으면 앵두가 떠오른다. 만약 앵두가 떠오르지 않으면 설탕을 더 넣도록 한다. 주, 앵두의 씨를 뺄 때는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의 부분이겠네요. 조리법 1. 앵두를 씨를 빼서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부으면 앵두가 떠오른다. 2. 앵두가 떠오르지 않으면 설탕을 더 넣는다. 주의, 앵두의 씨를 뺄 때는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앵두가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뺄 때 좀 많이 부서지나 봅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43페이지 앵두화채, 앵두화채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번역문에는 재료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겠습니다. 앵두 한옥, 설탕, 반종자, 물 세보시기, 실백, 자시죠. 한 숟가락, 오미자 반종자, 물 세보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물 세보시기에 오미자를 넣어서 우려내어 놓고 앵두는 부서지지 않도록 씨를 빼서 설탕을 뿌려 넣는다. 2. 먹을 때 물을 세 그릇을 나누어 앵두를 나누어 놓고 잣을 넣어서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1페이지 앵두 화채 재료 원문에 대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름 밀감, 밀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번역문, 재료, 앵두, 설탕, 얼음, 여름 밀감, 바나나. 바나나도 들어갑니다. 만드는 법. 네. 조리법에서 보겠습니다. 1. 앵두의 씨를 빼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는다. 2. 귤은 알이 터지지 않게 까서 붙은 것 없이 뜯어 설탕에 재운다. 앵두하고 같이 재워도 좋다.
3. 설탕이 스며들면 물을 알맞게 탄다. 4. 바나나를 몇 조각만 둥글게 썰어 놓고 사슬 띄운다. 앵두만 해도 좋으나 이렇게 하면 더욱 보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공동 저자고요. 1957년 197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와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앵두 2호, 꿀 또는 설탕 크림물 2컵, 잣 조금, 물 10컵. 네, 조리법. 앵두는 깨끗하게 씻어 실을 빼고 설탕에 재워놓고 먹을 때에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 끓인물을 붓고 잣을 띄운다. 설탕물은 설탕에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물을 타서 단맛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차게 두고 쓴다. 3, 4월의 화채는 오미자 물로 하고 5월 이후 과실 화채에는 오미자 물을 쓰지 않고 꿀물이나 설탕물을 끓여 식혀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1. 앵두는 실을 빼고 설탕에 재워놓는다. 2. 먹을 때에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 끓인 물을 붓고 잣을 띄운다. 설탕물은 설탕에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물을 타서 단맛이 적당히 해 차게 두고 쓴다. 3, 4월에는 오미자 물로 하고 5월 이후 과실채 화채에는 오미자물을 쓰지 않고 꿀물이나 설탕물을 끓여식혀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4페이지 앵두화채 늦은 봄 초여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분 기준의 재료 또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3인분, 앵두 1옥, 오미자 1큰술, 물 3옥, 설탕 1종지, 잣 2분의 1큰술. 만드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리법. 1. 물에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 3옵에 담가 오래 불려 빛이 곱게 나도록 우리고 신맛도 알맞게 해서 헝겊에 받친다. 2. 1인 물에 설탕을 알맞게 타서 한 손끝만 끓여서 식혀놓는다. 3. 앵두를 부서지지 않도록 실을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놓는다. 4. 먹을 때 화채 그릇에 앵두를 나누어 담고 오미자 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 유자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조 궁정 요리 통고랑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자는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공동 저자고요. 1957년 그리고 198페이지 유자 화채에 대한 원문입니다. 재료와 조리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유자 한 개 석류 1개, 배 1개, 잣 조금, 꿀 또는 설탕 끓인물. 조리법. 유자는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어 다시 가늘게 채로 썬다. 배도 가늘게 채로 썰고 설탕물 끓인 것을 단맛을 알맞게 해서 차게 식힌다. 화채 그릇에 유자와 배 썬 것을 보기 좋게 차곡차곡 담아놓고 위에는 석류 알과 잣을 뿌리고 설탕 끓인물을 부어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1. 유자는 껍질을 벗겨서 얇게 잘라 가늘게 채로 썬다. 2. 배는 가늘게 채로 썬다. 3. 설탕물 끓인 것을 넣어 알맞게 단맛을 내고 차게 식힌다. 4. 화채 그릇에 유자와 배 썬 것을 보기 좋게 차곡차곡 담아놓고 위에는 석류알과 잣을 뿌리고 설탕물을 부어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71페이지 유자화채는 가을철에 이렇게 하고요.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글씨가 많기 때문에 좀큰 화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번역문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자를 깨끗이 씻어 물기 없이 한다. 2. 항아리 담고 꿀을 부어서 요자의 꿀이 전부 묻게 해서 한다. 3. 꼭 봉에 서늘한 곳이나 땅속에 흙으로 메워둔다. 4. 5에서 6개월 후에 열어보면 요자청이 많이 고여있게 되는데, 쓸 때에는 조금 떠내어 물에 적당히 맛을 맞추어 타고, 6. 설탕이나 꿀로 맞추어 화채 잔에 담고 잣을 넉넉히 띄워서 넣는다. 7. 1년을 두고 봄과 여름에 화채로 쓸수 있다. 8. 유자는 9월이나 10월에 시장에 나오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담아두었다가 5월쯤부터 1년을 두고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유자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게 해놓는다. 2. 항아리 담고 꿀을 부어서 유자의 꿀이 전부 묻게 한다. 3. 꼭 봉에 서늘한 곳이나 땅속에 흙으로 메워둔다. 4. 5에서 6개월 후에 열어보면 유자청이 많이 고여있게 되는데, 쓸 때에 좀 떠내어 물에 적당히 맛을 맞추어 타고 설탕이나 꿀로 맞추어 화채 잔에 담고 잣을 넉넉히 띄워서 놓는다. 1년을 두고 봄과 여름에 화채를 쓸수 있다. 유자는 9월이나 10월에 시장에 나오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담아두었다가 5월쯤부터 1년을 두고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장미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장미 화채의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붉은 황장미의 꽃송이를 따서 꽃잎을 흩어 물에 깨끗이 씻고 녹말가루를 묻힙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웁니다. 조리법 1. 황장미의 꽃송이를 따서 꽃잎을 흩어 물에 깨끗이 씻고 녹말가루를 묻힌다. 2.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네 군데에 나와 있고요. 조선 요리, 조선물상 신식 요리 제법, 우리 음식,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등네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요리는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7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는 진달래꽃 한 줌, 꿀, 설탕가루 50g, 오미자즙 4혹, 잣 5g. 만드는 법 1.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 쓰기도 하고 가루로 빻아서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 쓰기도 한다. 2. 오미자 물에 꿀 또는 설탕가루를 넣고 진달래꽃과 잣을 같이 띄워 마시면 그 향미와 함께 본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우린다. 또는 오미자 가루를 빻아서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은 것을 쓰기도 한다. 2. 오미자 물에 꿀이나 설탕가루를 넣고 진달래꽃과 같이, 잣을 같이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물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7페이지 두견 화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 두견 화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의 내용은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면 곧바로 많이 따서 꽃을 빼내고 잠깐 씻어 물을 뺀다. 그런 후에 꿀을 재웠다가 녹말을 씌워 잠깐 데쳐내어 꿀물을 타서 더 먹는다. 먹으면 맛이 신선하고 색깔도 보기에 좋다. 오미자국에 넣는다. 국을 넣는다. 철쭉꽃은 독하여 먹지 못하고 진달래가 무독하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철쭉꽃, 진달래꽃. 그래서 철쭉꽃은 먹으면 안 되고 진달래를 먹어야 됩니다. 조리법.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면 곧바로 많이 따서 꽃술을 빼내고 잠깐 씻어 물을 뺀다. 2. 꿀에 재웠다가 녹말을 찌운다. 3. 잠깐 데쳐내어 꿀물을 타서 넣어 먹는다. 오미자국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 진달래 화채 척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진달래에 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있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진달래꽃 50송이, 오미자즙 1리터, 잔 약간, 녹말가루 5숟가락, 설탕이나 꿀 200g. 그래서 조리 만드는 방법은 이제 진달래꽃의 꽃잎만을 따서 물에 씻고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화채에 띄운다. 화채 중에 고급 화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진달래꽃의 꽃잎만을 따서 물에 씻는다. 2.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화채에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9페이지 봄철 진달래 봄철이죠.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에 진달래 두겹화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3인분 기준 두겹화 진달래꽃 2분의 1호, 오미자 2큰술, 설탕 한 종지, 꿀 1큰술, 녹말 3큰술, 잣 1큰술, 물 3호 되어 있고요. 조리법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오미자를 씻어서 물에 담가 2, 3일 차게 두어 우려낸 다음 채로 거른다. 2. 설탕을 치고 끓여 식은 다음에 꿀을 넣어 잘 섞어 놓는다. 3. 진달래꽃을 가운데의 술을 뽑아버리고 물을 헹구어서 한 개씩 녹말을 묻혀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는다. 4. 화채 그릇에 오미자 물을 붓고 꽃을 몇개 넣고 잣을 띄워서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창면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 미성이고요. 18세기 이후 창면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녹말을 차가운 물에 묽게 풀어준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녹말을 찬 물에 묽게 잘 풀어준다. 2. 0.5잔쯤 떠서 구리대야 속에 얇게 부어 끓는 물 속에서 흔들어주면 녹말풀이 응고되면서 익는다. 3. 얇기가 종이장처럼 되면 꺼내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칼로 채 썬다. 4. 오미자를 우려내어 꿀을 타서 화채 국물을 만든다. 5. 오미자 국물에 채썬 녹말 국수를 넣고 잣을 띄운다. 오미자 국물 외에 깨국물에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대야가 필요합니다.
치자편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저자는 방신영이고요. 1954년 269페이지 책면 여름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는 5인분 기준이고 만드는 방법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5인분, 녹말 한옥, 오미자 2분의 1홉, 치자 2분의 1개, 꿀 2큰술, 설탕 2분의 1홉, 잣 2큰술, 물 4홉.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여기서는 1. 오미자를 물에 씻어서 냉수에 담가 2일쯤 우려서 체에 걸러낸다. 2. 설탕을 타서 끓인 후 다시 차게 식혀서 맛을 보아 너무 시지 않도록 물을 타고 꿀을 조금 쳐서 단맛을 알맞게 해 차게 둔다. 3. 치자를 잘게 깨트려서 물에 담가 우려 넣는다. 4. 녹말을 물 4홉에 개어 체에 걸러내고 치자물을 조금 쳐서 빗을 곱게 해서 풀 쑤듯 한참 주걱으로 저으면서 끓여 반듯한 그릇에 담아 차게 두어 굳혀 놓는다. 5. 단단히 굳은 후에 가늘게 얌전히 체를 쳐서 화채 그릇에 담고 오미자물을 치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 주걱, 반듯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콩국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71페이지 콩국 화채입니다. 여름철이고요. 1. 원문입니다. 1단계부터 2단계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 콩을 삶아서 맷돌에 곱게 갈아 고운 채 친다. 2. 얼음에 채워 차게 둔다. 손님이 오면 책면이나 수단, 원소병을 그릇에 담고 콩국을 부어서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 고운 채가 필요합니다.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진연의계에 22개 간단한 레시피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음식방문, 규곤요람, 부인필지 등 3가지 문헌에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연의궤 저자 미상이고요. 1902년 화채에 대한 기록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화채 한 그릇 할 때는 배 한 개, 꿀 한 옥, 잣, 오미자 각 한 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계는 없습니다. 기록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진연의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원문이고 이제 앞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배 한 개 여기서는 배 한 개 꿀 한 옵 잣 오미자 한 샤인데요 배 한 개 잣 오미자 각 한 샤 꿀 한 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기록에는 배 다섯 개 잣 오미자 각 한 옵 꿀 한 대 연지 반 종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록은 배 3개, 오미자, 꿀, 각 5홉,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배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가 5개면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하나면 또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3개면 이렇게 들어가고 배가 6개다. 그럼 화채 2그릇에 들어가는 거는 배 6개, 오미자 1홉, 연지 5분의 1종지, 꿀 2대, 잣 2홉 이렇게 됩니다.
화채 한 그릇, 배 3개, 오미자 5시야, 꿀 4옥, 연지 5분의 1 종지, 잣 4샤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배 5개, 잣 오미자 각 1옥, 꿀 1대, 연지 반 종지,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꿀 각 5옥, 연지 4분의 1 종지, 잣 5샤. 또 다른 거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잣 각 5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5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3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5옥,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배 3개, 오미자 1개, 한옥, 연지 반종지, 꿀 5옥,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 1개, 백정 2옥, 오미자 2샤, 연지 10분의 1 종지, 잣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채 한 그릇에는 배 반개, 오미자, 잣 각 2샤, 꿀 2옥, 연지 6분의 1 종지 되어 있습니다.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잣 각 1옥, 연지 반 종지, 꿀 5옥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화채 한 그릇에는 배 3개, 오미자 잣 각 1옥, 연지 반 종지, 꿀 5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 3개, 오미자 잣 각 한옥, 꿀 5톱, 연지 반종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동일한데 연지가 반종지인데 여기는 4분의 1 종지에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 3개, 오미자 한옥, 연지 반종지에 꿀 5톱, 잣 한옥 되어 있고요. 또 기록에는 배 5개, 꿀 1대, 오미자 잣 각 한옥, 연지 반종지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배 3개, 오미자 한옥, 연지 반종지, 꿀 5옥, 잣 한옥 되어 있고, 또 배 3개, 오미자 3샤, 연지 4분의 1 종지, 꿀 5옥,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 3개, 오미자 3샤, 연지 반종지, 꿀 5옥, 잣 5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진연의계에 나와 있는 22개의 기록이 심플하게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 미상 고종 말기 화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꽃감을 끓는 물에 넣고 식혀 담는다. 2. 유자와 석류를 까서 넣고 배와 유자 껍질을 가늘게 채친다. 3. 통젓을 띄운다. 옹자국과 들쭉물을 화채국물로 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봄화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 담근 물에 녹말가루를 물에 붉게 타서 넣어 끓인다. 2. 팬에 기름을 조금 바르고 녹말탄 물을 부어 휘휘 둘러낸다. 3. 백지장같이 익으면 숟가락으로 떼어낸다. 4. 냉수를 잠깐 담갔다가 채로 건져내어 가늘게 채 썬다. 5. 오미자국에 넣고 잣을 띄우고 꽃감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라이팬, 숟가락, 채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빙어각 이씨가 저자고 19세에서 20세기 초 화채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물에 담가 우린다. 2. 구운 채로 거른다. 3. 녹말을 얇게 부쳐 가는 게 썰어 넣고 배와 잣을 넣은 다음 꿀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